제가 언제 저 설악산 봉정암회를 간 적이 있어요. 설악산 봉정암 아시죠? 설악산 봉정암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주지 스님이 그 당시에 나하고 꽤 가깝게 지냈어요. 그 스님한테 갔더니 그 스님이 저한테 이제 그 친하니까 이야기를 해요. 스님, 천태령의 신도들이요 여기 많이 와요. 봉정암에 많이 온대. 힘도 좋아. 7시간 반을 걸어가야 되는데 많이 오는데 천태종 신들은 표가 난다 이거예요. 그럼 왜요? 나는 좋은 건 줄 알고. 그래요? 우리 신도 대단하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내가 뭐라고 대단하긴 대단해. 근데 별나게 대단해.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내가 다니는 절이 최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이 최고고 내가 아는 경이 다라고 하는 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절대 관세음 보살 부르는 것만 다라고 우기지 마세요. 아시겠죠? 수행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참선도 할 수 있고 화두에 둘 수도 있고 관세음 보살 정근도 할 수 있고 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끼리 관세음 보살이 최고라고 하는 거지 어디 간지 간에 다 관세음 보살이 최고는 아니야. 당수허 회문지필 마땅히 모름지기 마음을 비워 이를 들으면 그러니까 항상 절에서 하는 얘기는 마음을 비워서 들으라 이게. 아까도 내가 이제 마음을 비워야 얻을 게 있지 마음을 채우면 얻을 게 없다. 아상을 버려라 이게. 필요 기발지시라 반드시 깨달음을 크게 얻을 거다. 기발이라는 자체는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절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절을 자꾸 오다 보면 거기서 깨달음을 얻을 거다. 여러분들이 법회 날이 된다 이거예요. 저녁에 그 기도를 하러 간다 이거예요. 어제하고 오늘도 똑같겠지. 그래서 집에 앉아가지고 어제하고 쌤쌤. 응? 그러고 앉았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래요. 응? 똑같은 법문이 이루어져도 자꾸 가려고 자꾸 애를 써라. 거기에서 마음을 바꾸는 부분이 그게 수행이라. 필요 기발지시라. 반드시 때가 되면 깨달음을 얻게 돼 있다. 부득 수학 어절할. 절에서 그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는 말을 배우러 다니는 데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닦으러 다니는 거지 언변을 배우러 다니는 데가 아니야. 근데 대개 보면 마음은 집어내 보내놓고 언어만을 습득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가끔 보면 이제 그 세속에 있는 불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불자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말은 천상유수를 잘하는데 절이라는 데가 뭘 하는지 번지수를 잊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절이라는 데는 마음 닦는 것이 절이야.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의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신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내가 다니는 절이 최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이 최고고 내가 아는 경이 다라고 하는 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절대 관세음 보살 부르는 것만 다라고 우기지 마세요. 아시겠죠? 수행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참선도 할 수 있고 화두에 둘 수도 있고 관세음 보살 정근도 할 수 있고 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끼리 관세음 보살이 최고라고 하는 거지 어디 간지 간에 다 관세음 보살이 최고는 아니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고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느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 언짢은 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종단만 가장 훌륭하고 나머지 종단은 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부처님의 84,000 법문 중에 어떤 건 옳고 어떤 게 그런 게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거죠. 제가 언제 저 설악산 봉정암회를 간 적이 있어요. 설악산 봉정암 아시죠? 설악산 봉정암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주지 스님이 그 당시에 나하고 꽤 가깝게 지냈어요. 그 스님한테 갔더니 그 스님이 저한테 이제 그 친하니까 이야기를 해요. 스님, 천태종의 신도들이요 여기 많이 와요. 봉정암에 많이 온대. 힘도 좋아. 7시간 반을 걸어가야 되는데
많이 오는데 천태종 신들은 표가 난다 이거예요. 그럼 왜요? 나는 좋은 건 줄 알고. 그래요? 우리 신도 대단하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뭐라 대단하긴 대단해. 근데 별나게 대단해.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거긴 다 석가모니불 정근을 해요. 봉장면 올라가면은. 응?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는데 그것도 어디 딴 데가 사는 게 아니고 법당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다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고 혼자만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석가모니불 정근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인데 그게 자기 파운더잖아요. 자기 집인데 어쨌든 희한하게 하나 와가지고 관세음보사를 저기하는 것과 크게 관세음보사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가? 성황불하고 관세음보사라고 자기 이기려고. 자기는 이제 관세음보사를 부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주변에서 서가불을 하고 자기는 관세음보사를 불러야 되니까 그걸 죽지 않으려고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지스님한테 따지라는 거예요. 저기 뭐 희한한 게 하나 와가지고 우리 서가불을 정돈하는데 관세음보사를 불러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지스님이 가셔가지고 부른 거예요. 보살님 여기 오셔서는요 그냥 서가불을 부르세요.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보살이 뭐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라. 내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뚝발 중에 가장 큰 뚝발은 관세음보살이다. 난 죽어도 관세음보살 부른다 이게. 주님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쁜 말씀을 하는 얘기가 스님 천태종이 가거든 교육 좀 잘 시켜. 지 집에서 관세음보살 부른데도 우리 집에 오거든 성황님을 부르라 그래. 물론 참 멋있는 거예요. 아, 내가 배운 거, 내가 올라간 말도 좋은 부분인데 교회 가가지고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냥 그곳 분위기 통해서 갔으면 그곳에 가서는 그냥 마음으로는 관세음보살이지만 속으로는 아멘 해줘야 되잖아. 그게 멋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또 우리 절에 와가지고 절에 와서 내가 초대해가지고 밥 먹으러 와가지고도요 아 여기 와가지고 네가 하고 앉았어요. 그건 안 맞죠. 또 이 도량에 와가지고 이곳에 내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곳에서 식사 대접을 하러 왔으면요 그냥 속으로 그냥 뭐 고맙다고 해도 될 텐데 꼭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줬는데 에? 부처님이 줬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감사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상담원에게 맞출 줄 아는 그와 같은 마음은 반드시 지혜로운 불자가 처해야 될 그런 도리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상대방이 내가 소중하면 상대방도 소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만 있고 상대가 없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항상 상대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상대방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불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말로 하는 종교가 아니고 그야말로 행동으로 하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취급한 단지 입값주만을 취하지 말라.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잘 받아들여라 이거죠. 스님이 한 이야기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스님이 한 언어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참 그 정치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운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앞뒤 다 빼버리고 꽁다리 하나만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상대방 모함하고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을 들어서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라. 이거는 어디 딴 데서 있는 얘기를 내가 잠깐 좀 옮길게요. 제가 어느 곳에 지금 가서 보니까 재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쓰는 건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 이래서 되겠냐. 그리고 아껴라. 아껴야 공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앞뒤 다 잘라버리고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스님은 돈 얘기만 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수입보단 지출이 너무 크다. 그것은 결대 불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아니다. 우리가 공덕이 되는 것 자체는 정말 귀하디 귀하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그 공양금을 소중하게 써서 아끼자. 이게 핵심인데 그게 아니고 아 저 스님이 그냥 돈만 달라 그러지.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왜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지를 분명히 설명한 이유는 살림살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스님이 법문을 하거나 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언어는 부정적 시각의 그 행위를 통해서 보려 하지 말고 매사를 긍정적 어떤 시각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애쓰는 불자리가 돼야 그것이 진정한 공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위 사음수.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소가 소위 우음소 사음소 뱀이 물을 먹으면 뭐로 만들어요? 독을 만든단 말이죠. 그 소위 사음수 바위 소위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들고 우음수 송유라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를 만든다.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것을 독으로 뱉어야 돼요? 우유로 뱉어야 돼요? 예? 이거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소위 사음수 성독이요, 우음수 성유라. 이건 여러분 소하고 그 지금 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분위기를 보고도 받아들여서 뱉는 것을 독을 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였다 그러면 정화를 해서 상대방 이익이 될 수 있는 우유는 먹으면 많은 생명을 살려요 못 살려요? 살리잖아요. 뱀의 독은 모든 부분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부처님 말씀을 듣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독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유를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우유 만들래요? 독 만들래요? 우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들이 다 우유를 만들어라. 우유를 부처님 법문 듣고 우유를 만들어서 세상을 이익되게 만드는 나를 만들어라. 아시겠죠? 지옥을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거예요. 극락을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거다. 내가 하는 행동이 우유를 만드는 행위를 할 거냐 내가 하는 행동이 독을 만드는 행위를 할 거냐 그 누구를 따타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봐라.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대광사에 오시는 모든 신대인들 복사가 물을 먹고 독을 만드는 뱀이 되지 마시고 오직 물을 마셔서 우유를 만들 수 있는 소같은 자비보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쪼록 열심히 정진하셔서 어차피 한생 살고 가는 인생 까먹고 가는 인생이 아닌 벌고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 대왕사의 신대인들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